되지 못하고 끙끙대고 흐느끼고 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가 조용히 힘들어할 때 이걸 놓치면 굉장히 애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 전용 응급실의 진료실 문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왜 손목이 꽉 한편 닿지? 긴장된 표정으로 엑스레이 결과를 살피는 의료진. 그 엑스레이는 일단은 그 정상이거든요. 사람들 뭔가 다리 막히고 떠서 꼬이고 이런 건 없는데 네, 왜냐면 심한 편이라 이런 병도 있구나 하고. 변비로 인해 직장의 일부가 항문 밖으로 나온 것인데요. 다행히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 서둘러 다시 안으로 넣어줘야 하지만 아이의 고통이 심해 쉽지 않습니다. 아기 옆으로 넣어가지고 옆으로 울면 또 나오는데. 울면 또 나오는데. 그만해. 그만. 울지 마. 그만. 아, 다 했어. 다 했어. 일단 전복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지 좀 지켜보고 변비약이랑 이런 거는 소아과 선생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좀 처방을 해드릴게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이. 음료수를 손에 쥐고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구슬을 먹었으니까. 구슬 먹었어? 구슬 먹은 걸 확인만 하자. 가만히 있어. 삼킨 구슬 때문에 혹시라도 몸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만세. 아이의 뱃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구슬. 엄마는 더 심란해집니다. 이게 물질 자체가 뭐 뾰족한 물질이 아니고 이게 뭐 장을 누리거나 이런 물질도 아니고요. 장이 막힐까 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2.5cm 정도 아이의 장에서 2.5cm 이하의 작은 물질들은 저절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장운동 잘할 수 있지? 응? 네. 그럼 수고하세요. 아이 때문에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또 웃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연락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의료진.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이 심한데요. 턱을 잘라 왜 떨어? 추워서? 아니, 추워서가 아니고요. 아픈 거 겁나서? 아픈 거 겁나서? 겁나서 맞아. 괜찮은지 병원에 왔으니까? 나설 거야. 안 아프게 수도 갈 거야. 말하면 더 떨린대. 그럼 이제 한 갑자기 당한 화상. 아이는 화상의 아픔과 공포로 불안해 보입니다. 친구 같은 반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서 둘이 한 와갖고 배고프다고 컵라면 해달라고 컵라면 해줬대. 컵라면 봤어? 떨어지네. 컵라면이라 그렇게 펄펄 끓지는 않잖아요. 한참 예, 예. 있었으니까. 범위가 넓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아, 여기 어머니세요? 아, 예. 네. 엄마는 조금 더. 삼두화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열을 식혀서 소독을 해서 다음에 그 외과나 성형외과들 볼지 결정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 받도록 해드릴게요. 놀러 와갖고 잘 먹고 갔어야 되는데. 서둘러 응급처치에 들어간 의료진. 지금은 안 아프지? 뭐 할까봐 그냥 무서워서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기도 따가워 만지면? 네. 화상 부위를 덮어 상처를 보호해줘야 하는데요. 어이구. 생각보다 화상이 심하지 않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이제 화상 응급처치를 하고 내일 바로 성형외과 외래를 한번 찾아와서 바로 진행을 했나 했나 보고요. 이제 뭐 진행하지 않았으면 이제 통원치료로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다행이죠. 손만 다행이죠. 자칫 큰 화상으로 이어졌을지 모르는 사고. 응급처치를 끝내고 또 한 명의 아이가 무사히 응급실을 나섭니다.
태어나